Don't need nobody else when it feels good. Ain't nobody around, do it like you should. Do it, do it, do it, do it. Yeah, you make me go. Love me, love me now, love me, love me good. You make me go. Don't need nobody else when it feels good. You make me go. Ain't nobody around, do it like you should. Look at me, 난 지치지 않아. 다가와도 괜찮아. 고개 들어 주위를 둘러봐. 어디 봐도 나잖아. Yeah. 조금 더, 조금 더 맘을 열어 내게 더 보여줘, 들려줘. 진실은 너의 떨리는 두 손 내가 잡고 있잖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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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이미 알고 있잖아 내가 필요하단 거.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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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Love me now, love me good. Don't need nobody else when you feel this good. Ain't nobody around, do it like you should. Do it, do it, do it, do it. Yeah, you make me go. Love me, love me now, love me. Nobody else when it feels good. 맞아요. And did you know there's actually people who dressed up as you as well? Yo, 언니 각자 비밀을 말하는 게임을 하잖아. 여자가 좋아, 너는? 아니, 너는 나 혼자한테만 이렇게 말하는 거일 수도 있고, 너는 얼굴 가렸잖아. 근데 나는 여기서 비밀을 말한다고? 정말. 나는 나랑 채영이가 제 취향이에요. 하나 것도 좋은데? 트와이스 시리즈의 アルバムが出るときはいつもお花に囲まれてたことが多かった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やっぱりちょっとずつ一年ずつ成熟していく私たちの姿がぎっしり詰まったアルバムが「#トワイス」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스타일은 最近になって思ったのが昨日くらいですかね、赤がメインの衣装になっている服を着て撮影をすることがあったんですけど、その時にメンバー同士で話してたのがキャンディーポップの時みたいだねっていう話をしてて、日本で初めてツアーをしたのがキャンディーポップ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時のステージがやっぱり 今まで やってきたステージよりかはすごい観客の皆さんとのステージの高さとかも高くなくて、ステージ自体がだったので、その時はすごく温室の皆さんを近くで感じられる、そんなツアーだったので、あんな時もあったな、懐かしいなと思いながら、そのツアーを回ってた時に楽屋で撮ったポラロイドをお部屋に飾りました。 에너지 뿜뿜 짱! 에너지 뿜뿜? 응. 뿜뿜짱? 뿜뿜짱? 뿜뿜? 너 원수한테 라면 먹으면 그렇게 돼요. 네. 다음 설아 씨. 저는 의상 마음에 들어? 국물이 뜨거워. 아니 좋나봐요. 네, 완전 뜨거워요. 맞아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귀여워요. 먹어요. 이게 라면, 이게 라면. 볼이 또 라면이에요. 맞아요, 볼에 볼에 또. 볼에 그거 있잖아요. 네, 볼. 맞아요. 팥까지 있어요, 팥. 귀여워. 와. 오. 다음. 어머, 못 알았어. 예의상 한 명 들어가 줄게. 그치. 거의 못 봤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함께 계속 해주시고 오늘도 그런 게 진짜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왜냐면 어쨌든 뭔가 완스들은 저희를 만나면서 더 좋아하는데,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오늘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저희 아홉 명이서 이렇게 라이브를 할 수 있었던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내년에는 꼭 완스들도 함께 같은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트와이스도 완스도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네. 네, 뭔가 저희가 이제 6주년을 이렇게 오늘 같이 축하를 하는 자리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뭔가 6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저희가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빨리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래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함께 해오면서 이제 많은 일들도 있었고, 작년부터 1년 동안을 들어봤을 때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뭐 1주년, 2주년부터 시작해서 오늘 6주년까지 항상 축하할 때는 9명의 멤버 모두가 모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원스들한테도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멤버들한테도 너무너무 고맙고, 그냥 여기 계시는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원스들도 그렇고, 항상 그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에 조금 더 먹고 싶어. 안에? 과일은 괜찮겠지. 이게 흔들려.
닭강정. 나 저거 마시고 싶어. 뭐. 딸기 우유. 딸기 우유? 딸기 우유 맞겠지? 아, 저 물엿 먹어야지. 스무디 같은데? 컵이 없어. 너무 맛있어. 사고 날 것 같은데? 자, 엄청 맛있어. 아, 무서워! 자, 우리 그럼 이제 게임을 계속해서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이거 한 번만. 이게 딸기 시폰케이크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먹고 싶다. 네, 그러면은 들어가 보면서 말을 해볼게요. 자, 이제 단맛 토크의 질문은요. 앉아요. 네. 내가 트와이스인 게 가장 사랑스럽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입니다. 한번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뭐라고? 뭐라고요? 내가 트와이스인 게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순간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많지. 이것도 많죠. 저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좋아요. 한 분만 기다려봐. 한 분만 웃겨줄게. 안 돼. 아니, 안 돼. 안녕하십니까. 아! 엄청 나쁘고요. 그러니까 콘서트도 재밌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안 한다고 나. 안녕. 뿅. 몬딩이라도 하고 열심히 연애해볼까요? 보여요? 역시 그 박스 립싱크.